이거는 금이잖아. 그렇죠? 금은 가을이잖아, 가을.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자, 십이운성으로 따지면 우리 뭐라고 그랬어? 십이운성을 보면 여기가 생욕대야. 생욕대.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 생욕대, 건황새 이거. 건황새, 병사묘, 절 아니면 포라고 그랬죠? 포태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그 십이운성 그러면 생역대, 권황새,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외워야 돼. 계절별로 이것도. 그러면 저 봄이 오면 저 이게 뭐냐면 저 이게 목을 기준으로 했어. 이걸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목 이게 생역대, 권황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목 갑목이나 을목, 이 갑목이나 을목을 기준으로 해서 십이운성을 따질 때 건왕쇠 아니 생욕대 건왕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따지는 목을 기준으로 할때 만약에 화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화에는 병이 있고 정화가 있죠. 그러면 병정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가 건왕 아니 생욕대야. 여기가 건왕쇠고 여기가 병사묘고 절태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욕대는 뭐라고 그랬어? 앞계절이야, 앞계절. 겨울이 앞계절이죠. 봄의 앞계절은 뭐야? 겨울. 그러니까 앞계절이 건왕쇠야. 아니 생욕대, 생욕대. 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뭐야? 생욕대. 여기가 건왕쇠 이렇게 되는 거야. 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뭐야? 생욕대, 건왕쇠 이렇게 되는 거야. 병사묘, 절태양.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생욕대 권왕쇠는 이거를 왕한 기운이라고 그래. 이 목이 앞계절과 자기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병정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봄과 여름이 생욕대 권왕쇠야. 그래서 그때는 어디가 왕한 거야? 이게 왕한 거야. 이때가 강한 거야. 이게 강. 나머지는 건왕쇠까지 지나면 요 다음이나 다음 계절이나 반대 계절은 뭐야? 약이야, 쇠야, 쇠, 절퇴야. 그래서 이게 왜 십이운성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포태양이라는 거는 포태양이라고도 하고 절퇴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포라는 건 뭐냐면 남녀가 둘이 끌어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남녀가 끌어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여자의 자궁에 태반에 뭐가 돼? 아기가 잉태되죠? 아기가 잉태된 걸 갖다 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가 끌어안아서 아기가 잉태되는 거를 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단계야, 자라는 단계. 양이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이라는 건 뭐야?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난 걸 갖다가 이제 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이라는 건 뭐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죠? 적어도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그대로 다 남자고 여자 할 것이 엄마가 목욕 그 빨개 벗었다 이말 빨개 벗긴 걸 목욕을 시켜준다 이 욕이 그게 욕이야 욕. 이 대라는 것은 저 사대 관문을 썼다는 거야. 그러면 저 옛날에는 장가 가야지 사대 관문 썼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거를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복을 입었죠. 그래 모자를 쓰고 그 혁대도 두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해서 취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취직. 옛날에는 벼슬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하여튼 취직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건왕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취직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어떻게 이제 진급해갖고 발전하죠. 진급하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이제 왕이라는 것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 직장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예요. 자, 이제 직장 생활에서 마지막 단계 가면 그 다음에는 뭐 해? 퇴직하잖아. 퇴직. 그 이 세라는 건 뭐야? 이건 이제 퇴직했다. 이런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 이제 세라는 것은 이제 퇴직했다. 이거야. 자, 퇴직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 이제? 나이가 먹으면 병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묘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절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나하고 부모하고의 이제 인연이 끝났다. 이 말이야, 끝났다. 응? 그럼 끝은 또 뭐라고 그랬어?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내 자식,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제 역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자연인으로 본다면, 이게 자연현상으로 본다면, 사람이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자식은 또 뭐야? 나를 대신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어가는 거야. 그래야만이 뭐야? 음양오행의 순환 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렇죠? 오행의 순환 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게. 자식을 못 낳았다는 얘기는 이제 순환 단계가 끝났다는 거야. 음양오행의 순환이 끝났다는 거야. 그 사람의 음양오행이 끝난 거야. 순환이. 근데 자식을 낳으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자식은 그래서 그 철륜이라고 그러는 철륜. 철륜은 끊을 수가 있어요? 못 끊어요? 철륜을 끊을 수는 없어. 왜? 엄마, 아버지 없이 자기가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걸, 그 생관계, 이게 생관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생관계죠, 이건. 이 생관계이기 때문에 철륜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부부관계는? 이혼하면 끝이죠. 그걸 일륜이라고 그래, 일륜. 이 철륜과 일륜이 있어. 그 철륜은, 이거는 생관계야, 생관계. 생관계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자기가 자식 낳고 죽어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그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세상에 자식을 낳는데 이거 네 자식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나 이거 내 자식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일륜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끝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륜이래요. 그래서 이 일륜은 무슨 관계냐면 극관계, 극관계. 그 일륜이라는 것은 내가 생을 하기 위해서 극한 거야. 내가 생을 위해서 극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질 수가 있어. 부부관계 끊어질 수. 극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질 수가 있어. 부부관계는. 그러나 이 철륜 생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12운성이라는 게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이게 복잡하니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거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왕하냐 세하냐 이것만 따지면 돼.